Welcome everyone. This is WCS Mango 6 GSL group nomination for round of 16. This is John the translator. Long time no see. Been occupied with other works. So here we are at Gangnam Studio with caster Park Sang-hyun and Mr. Che.다른 선수에게 가서 험한 골 당하느니 네. 다른 팀 선수에게 당하느니 내가 그냥 뽑아서 내가 처치하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선수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 살벌한 현장이 바로 이 조지명식이에요. 네, 조지명식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조지명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 네 명의 선수가 있죠. 네. 지명권을 가진 탑포 이 선수들 이제 한 명씩 So as most of you are pretty much familiar by now.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잘만하게 마지막 시즌 우승으로 넘어가는 2017 GSL 랭킹 포인트 1위에 오른 선수입니다. 우승자 징크스 너무 다 통하지 않는 선수예요. 삼성전자 역할의 신노영! 무정 모두 인터뷰 내내 이야기했죠. 무서운 상대가 없다. 네. 내가서 우승하겠다. 그 인터뷰 그대로 지켜낸 선수예요. 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제발 신나는 선수가 날 안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만큼 강력한 포스를 사용하고 있는 네. 지난 시즌 우승자입니다. 그렇죠. 신노영 선수 만나봤고 이제 두 번째 군단의 심장에서 싹 달라진 스타일로 경기를 지배하면서 16강에 가뿐히 산뜻하게 올라왔습니다. 제스엘 랭킹 2위 아주부 심볼 강동현. Next player, symbol from Azubu. 항상 잘하는 선수, 그 가능성을 넘어서 군단의 심장에는 우승 후보로 주목이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이번에 16강에 올라올 때 32강 경기력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멋진 경기로 압도적인 경기로 올라온 강동현 선수예요. 그렇죠. 자, 이어서 세 번째 탑시드. 항상 올라오기만 하면 4강 이상 가는 그런 클래스를 보여주는 선수죠. 어김없이 깔끔한 경기력으로 16강에 올라왔습니다. 힘내키대 윤영석. And third player. 항상 한결 같은 선수예요. 오늘도 네. 기량. 이번에 의료선이 또 군단에서 버프가 되면서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네, 뭐 손목 부상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네.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 그냥 완전히 불식시키면서 이용 선수가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하면서 네. 세 번째 시드. 그렇죠.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마지막 시드 네 번째 선수죠. 네. 죽음의 조, 지조에서 살아남고 최고자에 올라서서 아직 나는 클래스가 건재하다니 보여준 선수예요. SK텔레콤 T1의 원이사! And parting. SKT1 네,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또 인터뷰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과연 원희다 선수가 자신의 인터뷰 약속을 지킬 것인지도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그런 입장이에요. 한 명만 노렸거든요. 네. 진짜 뽑을 수 있나 없나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한 명 봐야 돼. 네. 오늘 여기 설전까지도 경기 시작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의 큰 박수 조지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준비식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선수들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좀 뜨거운 게 팬들에서 네. 만나서 누굴 뽑을 거냐 누굴 뽑을 거냐 같은 팀이고 다른 팀은 상관없이 막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 조지명식이 진행될 때마다 서로 약간의 정치가 있습니다. 네. 이 스타크래프트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실제 게임은 게임으로 맞붙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스타크래프트 2를 잘하는데 So as usual, there's always a lot of mind games 네. and rivalry at group nomination. 네, 나를 뽑지 말아달라, 나를 뽑아달라 이러면서 make logical, 약간의 서로서로의 인간관계가 여기서 또 보이네요. They sometimes want to do revenge from last season or play against a player who they never played against. 여기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치워 보이지 않을까?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빨리 치워 A lot of stories coming up. 약간씩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You can see the players are really tense. Some of them have made their mind already. Some of them have not. And thank you to our sponsor Blizzard, Mango 6, Caspa, ESF, and Long TV. 스포츠 원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을 지켜볼 수도 있고 다음 팟플레이어 아프리카 TV 채널을 통해서도 네. 그냥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원하시는 플랫폼으로 모두 네.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도
퇴근이신 분들은 퇴근하시면서 모바일로 그렇죠. 콩으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거기다 오늘 오신 전원에게는 이제 망고칩스에서 다 주나요? 드렸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망고칩스 자몽주스 전 진짜 좋아하는데 네. 아니 이걸 선물로 저는 so 아직 중독해요. 1년에 한 10만 개 정도 구매해놓고 있는데 네. 아니, 한 3,400여분 뭐 2,300여분 좀 오셨기 때문에 네. 오시면 지금이라도 오시면 저희 다 드리고 있고 I'm not sure whether this is 그렇죠. 지금 관계자분이 딱 sure 나오셔서 다 나눠 줄 준비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게 감동을 I know that there's Mango 6 in Japan 16명의 선수들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16분의 선정을 해서 군단의 심장 일반판인데 보통 일반판 소장판보다 더 빛나는 네. 그런 일반판인 게 모두 저는 사인을 해줍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네, 그렇죠. 예. 선수들이 한 명씩 사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예, 예. 군단의 심장. 와! 네, 이걸 윤영 선수 거죠. 예. 미키도 태자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 일반판을 여러분들께서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렇죠. 번호를 랜덤하게 불러요. 난 5번에게 주고 싶다. 그럼 5번 선수가 받아가는 거예요. 5번 네. 관계자가. 자, 오늘 신루엘 선수가 지명하기 전까지 이 이벤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우선 여기서 참여를 안 하신 분은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정말 갖고 싶은 립조스 메모리 아 여기다가 지금 두 개 더 껴가지고 좀 풀뱅크 사용하면서 진짜 16기가 한번 활용해보고 싶은데 네.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마지막에 뽑히는 선수를 맞추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3분은 확정이고요. 만약에 6번 7번 맞추셨다 그러면은 16GB 그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한 조에 속할 네 명의 선수를 맞추는 거죠. 모니터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개 그룹이 있습니다. 네 개 그룹에 어떤 선수가 이 그룹의 ABC인지 상관없어요. 이 선수 네 명이 한 조가 된다. 이걸 맞춰주시면 저희가 뱅큐 모니터 이 자리에서 그냥 드립니다. 네. 그냥 이 자리에서 맞나요? 들고 가시게. 네, 바로 드립니다. 들고 네. 가세요. 네. 그 상당히 좀 어려운 확률인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 네. 행운의 주인공이 speaking of hearts, I noticed that the popularity of StarCraft 2 in Korea has become somewhat higher than Wings of Liberty. 함께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은 오늘 시작하기 전에 over the weekend I went to PC bar and I actually saw some other people watching GSL or playing StarCraft. 이번 16명의 선수 테란 6세 which I've not seen during Wings of Liberty. 네. So let's look at the 16 players who will participate in today's group nomination. We have 5 Terrans, 5 Protoss, and 5 Zergs. Even number. No, I'm sorry. 6 Terran, 3 Protoss, and 7 Zergs, as you can see on the screen. So Bomber, Yoda, Teja, Gumiho, and Innovation Flash. For Terran, a Flash that last made it to round 16. And we're flying SOS and partying for Protoss. Roro, SOO, and Kangho, Symbol, Shine, and Soulkey, and Love. 궁금해줘요. 그렇죠. 예, 종족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즌의 프로토스 가장 적죠. 지난 첫 번째 시즌 그리고 다섯 번째 시즌에 그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들이. So as you can see on the graph, Zerg 네, have been making. 기본적으로 게이머들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some, 많이 하는데 some run, 실제로 프로토스들이 안타깝게 progress over the seasons. Protoss has been going down. Terran has somewhat even. 현재 비슷하게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작년은 중간. Only three Protoss this season. I noticed. 그렇죠. In other regions, Europe or North America, there are they pretty much even distribution race distribution in round of 32. But in Korea, still a lot of Zergs and still a lot of Terrans. 이런 선수가 이런 데이터가 있나 없나 궁금해하시는 것들 지금 모아봤습니다. 그렇죠. 코드에스 최다 진출자는 최지성 유녀도 고병재 선수. 네. 8회나 올라왔습니다만 So here's some trivia from GSL. 네. 많이 왔지만 예. 결정적으로 우승을 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은 물어봐야죠. 예, 그렇죠. 그래 16강 최다 연속 진출은 장동현 선수 5회. Bomber, Teja, Gumiho made it to Codes 8 times. Most consecutive players is Symbol who made it to 5 times to round of 16. 계속 16강 진출하고 있죠. Life Symbol Innovation Soul Key have made it to round 16 with 100% accuracy and 네, possible Royal Road season Flash flying SOO and Shine the Caspa players most times in GSL group selection Symbol, Teja, Kangho party Kangho by the way is Lucira and race distribution of players with first pick since 2012 Terran 11 times Zerg 7 times and Protoss 6 times it's still GOM TBT and win rate of players with pick versus players who got picked
진영 권자가 나는 누구랑 할게요 라고 네. 뽑았으면은 이게 자신이 So players with pick 135 times and players who got pick 144 times. Which is surprising. Normally, person who gets the pick, you think that person who gets the pick has the advantage. But oftentimes, goes other way. Some noticeable examples would be MC, who once picked MVP in his group and he got knocked out down to Kore that season. 망신자리죠.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지금 코트에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디 가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렇죠. 저는 약간 얘기도 못합니다. 네, 현재 본격적으로 탑진 4명의 조지명 씨가 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4명의 또 조지명 씨 가기 전에 또 인터뷰를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So short interview from players before we start the group nomination. 아무렇게나 막 자유롭게 말해봐. 가나다라 바바사. 생각도 없는데 가사 정말 좋은 것 같아. So I didn't expect to go 116, so I'm really glad. I think if I play comfortably, I should be able to make it. 뭐라고? 저번에 결승전에서 졌잖아요. 그때 I lost in the last finals. I felt many things and learned many things. 생각해가지고 I noticed that if I keep this way, I would reach the limit. So I need to change myself. 조지명식에서 혹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다른 식으로 개발한 운영이 있는데. So I have this new build, but I did not use it today. 뽑으시면 제가. If anyone picks me, I show it to you. I hope anyone just picks me. 최병현 선수가 저랑 해도 상관없다고. Yoda mentioned that he does not mind playing against me. But in Wings of during Wings of Liberty, he would dare not say such word. So if you still feel that way, pick me. I noticed that Mr. Che was really excited when I made the Nidus worm. I hope to be able to show it again. 일단 다시 할게. 조일이 예상 전혀 하지 못했어. I didn't expect myself to be the first in the group. 손태기 자랑도 했지만 멋있는 별명이 있었으면 좋겠어. I hope to gain a new nickname. 그냥 최대한 많이 올라. Even if I don't manage to win, I hope to make it as far as possible. Liquid 태자. I'm glad to have made it to round 16. 어디 보고 가래? 비교하는 거 자체가 기분 나쁘고요. So I hate Umjin Protoss being compared to SKT Protoss. I feel that SKT is by far the best. 저랑 약속하셨어요. 제가 꼭 올라가려고 막 계속 부탁하시는 거 혼자 가기 막 무섭고 심심할 것 같다고 제가 조지명식은 어떻게 보면 선배니까. So since I have more experience than Su in group nomination, I lead him well. If the fans continue to support me, I think I'll be able to win. So please show a lot of support. 원인사기 간다. 그냥 이거 지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SK 텔레콤 T1 파티. 네, 네 명의 지명자들 인터뷰를 확인해봤는데. 네. 오늘 뭐 시작부터 상당히 좀 뜨거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신현 선수가 최근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약간 빠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정말 멋있는 멤버를 사랑하며. 대놓고 태명한 선수 여기 엉덩이. So the first four players sitting down with their blue drink. That's not the liquid you use when you clean the glass. It's this lime tasting mango six drink. Haven't tried myself. 네, 감탄하면서 잘 봤습니다. 역시. 네, 감동의 땅굴하면 감동이죠. 그렇죠. 오늘 그냥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우선 그럼 첫 번째 지명권을 가진 신노엘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노엘 선수. So let's begin with Roro. 조지명식 올라오셨는데 좀 많은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say hello.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칸의 신노엘입니다. Hello, I'm Samsung Electronics. 야, 우승배그 포스터 있어요. 32강 첫날에 경기를 했잖아요, 신노엘 선수가. 네. 예, 첫날에 경기를 해서 비교적 그 자유의 날개에서 이제 종목이 어느 정도 바뀐 건데 군단의 심장을 바뀌면서 우승자 진짜 여기 딱 나타나지 않을까. 네. 자유의 날개 마지막 우승자인데 군단의 심장을 잘하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So now that the game has changed from Wings of Liberty to Heart of the Swarm and also there's always this champion curse in GSL, but you still made it to round of 16. 정말 그 이제 자신감 넘치게 인터뷰하면서 네, 다 이겼었는데 네, 이번 시즌 네, 들어오면서는 네, 자신감이 그때보다 많이 떨어져서
네, 이번에는 그냥 겸손하게 하려고. So in the last season, I was really confident. I won everything. But this season, I lost a lot of confidence. So I'm trying to be more humble compared to last season. 개인적으로 같은 팀원의 이영환 선수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온 거 어느 정도 능력 있어서 올라왔다는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먹잇감이요? 이영환 선수 태풍이?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So I feel that. Since this is Shine's first time to make it to round 16, I think I expect a lot of players to think him as an easy opponent. 이건 자존심 상하죠. 마이크 잡아보세요. 아니 무슨 이영환 선수 태풍 엄청난 바람으로 코디에스 태풍이 핵이 됐는데 아니 먹잇감이래요. Now what do you think of Roro's comment?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노열이 형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예. 좀 많이 아쉽긴 한데 so I wouldn't mind if some other people said it but if my if now that Roro said that I'm everyone would think me as an easy opponent it's quite shocking. 너무 많아 가지고 노열이 형과의 대결은 미뤄두고 이제 그냥 피하고 일단은 제가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팀을 위해서 so eventually I do want to play against Roro someday but for now I have to think of the team and I plan to pick someone who is not in my team. 또 이게 같은 팀이다 보니까 신노열 선수 살짝 좀 피한다고 이야기해줬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오늘 넘어가도록 하고 우선은 신노열 선수 어떤 네. 지명을 그리고 오셨는지. Now, what's your plan today, Roro? 내가 지금 또 네, 정말 고민되는데. So I'm still having a lot of thoughts. Haven't quite decided. 고민되거든요. 네. In fact, I have to put in more thought than the matches themselves. 너무 많이 하면서. 네, 너무 쉽게 올라간 느낌이 있어서. And I feel that I played too much Terran matches and had somewhat easy time. So from now on, I plan on playing against some Zerg players. 그래서 저그전은 아닌 테란전도 아닌 프로토스잖아요. 프로토스를 노리고 오늘 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I'm sorry. I'll play against Poros, not Zerg. 네, 이번 시즌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번 시즌 끝나면서 네 두 명밖에 이제 없어서 네 그게 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인터뷰에서 신노열 선수를 꼭 만나서 이기고 싶다라고 한 선수가 있어요. Now there's a player who mentioned in interview that he wants to play against Roro and wants to defeat him. And that's none other than Gumiho. 똑같이 맞추고 오셨다고. 자, 오늘 인사 말씀해 주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펜스 감독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So we have 고병대 선수. We have Choya, coach of FXO. Who is here in place of Gumiho, probably at school. 했어요. 한 거 알고 있는데 진짜 하고 싶대요. So I know that Gumiho said he wants to play against Roro. 들어가면 드림의 And he wasn't kidding.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피곤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혹시 말아달라고. But I actually talked to him the other day and he's not so confident anymore. He asked for mercy from Roro to not pick him. 그래도 신노열 선수가 그러면 어쨌든 프로토스전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말을 했었는데 세 명 프로토스가 있는데 한 명은 지명권자로 원희상 선수가 못 찍고요. 그렇죠. 두 명은 웅진 프로토스 두 명이거든요. 웅토. So you mentioned you want to pick Protoss. One of them is partying, so you will not be able to pick him. And that means only two players remaining. 누가 와도 상관없어요? 네, 두 선수는 네 이제 둘 다 뭐 잘하는 것 같아서. So we are flying in SOS. I think they're both good players, so I don't mind picking any of them. 웅진 프로토스 우선은 김유진 선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죠. 네. 자, 오늘 경기 오늘 조지 명식인데 김유진 선수 최근에 지금 최고의 포스에다 이번 시즌 우승까지 넘보는 선수로 꼽히고 있고 또 어제 전에 실내 무도 대회에서도 지금 국가대표까지 달았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에서 지금 프로토스 원한다. 어떠세요? 됩니다. 신노열 선수 좀 무섭긴 한데. So I do think Roro is a formidable opponent. 그렇죠. 네. 맞아요. But I did defeat him in the past. 안 뽑을 것 같아요. So therefore, I don't think he will pick me. 좀 더 가까이 대고 마이크 가까이 대고. 가까이 대주시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럼 신재욱 선수 추천하나요? So are you saying that you recommend flying instead? 원해요? 어떠냐고. SOS just asked flying if he wants it. 라이브 갑자기. Let's hear from himself. 유진이는 워낙 가시니까 네. 제가 좀 더 쉬운 사냥감이 아니죠. So, I think SOS got Poros and I'm probably relatively easier opponent.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뭐 프로리그에서도 두 번 엔트리 그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못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에 꼭 하고 싶기도 하고. So I've had some some chance in Pro League as I was in the entry, but I did not get the opportunity to play against Roll. Hopefully I'll be able to play against him, and I think he's a dual. He's an opponent that I can defeat. 프로토스 여기서 하겠다 얘기 한번 했다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마음 편하지 않아요, 신노 선수? 아, 그 아직 가슴속에 들어있는 그 프로토스 잡겠다는 그 욕심. 아직도 있나요? 사그라들지 않았나요? Do you still want to play against Protoss? 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네, 뭐 한 번 더 안 해보셨으니까. 네, 그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understand what SO has said. He has never played against me. He does not quite know what he's saying yet. So I understand his comments. 무섭잖아요. 네. 신노열 선수, 나 진짜 한번 맞붙고 싶다. 나 좀 뽑아달라. 한번 좀 뽑아달라. Is there any other player who wants to play against Roro?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없는데. 아니 왠지 이영호 선수가 청으로 올라와서. 네. 신노열 선수 한번 붙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마이크 한번 이영호 선수. So I think it'll be fun, interesting as long as I don't play TBT. 잘하시는 건 인정하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And I admit Roro is a great player, but I think I have so much chance if I play against him. 지난 시즌에는 다 피했거든요. 신노엘 기록 안 만나겠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32강 첫날에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첫날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많은 분들이 잊었어요. 우승장 건지 몰라요. 신노엘의 그 강한 포스를. So the casters are saying unlike last in the last season everyone wanted to avoid Roro, but this season everyone saying that they can play against Roro. 이거는 경기를 보여주는 수밖에. 보여줘야 돼. 지금 확실하게 여기서. 파이팅 하면서 조지명 씨 화끈하게 좀 해줘야 돼. 원하는 선수도 없거든요. 네. 그럼 뭐 다 할 만하대요. 보여줘야죠. 누굴 찍을지 그럼 지금부터. So the choice is all up to Roro. 골라주세요. He's going to do the picking now. 생각하시고. 네. 시간 필요한가요? 직접 선수를 가서 자기 얼굴을 보고 네. 한 명 한 명 갔다 왔다 하면 돼요. 우선은 이영 아닌가? 한 번 이영만? 나 instead of using 네. the name tag this season, you actually go, you actually get to go to the person you want to pick and say it in its face. 김유진 어제 이대형 이겼어요. 김민철. 복구와 예, 김민철. 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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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 내밀었어요. 내밀었어요. 우승 한 번도 못 해본 신재형. 러브콜을 보냈는데 아니라고. 안 뽑아요. 우승자가. 못 뽑아요. 아, 우승자가. 야. 아, 어떻게 이렇게 됐죠? 네, 아니 뽑아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못 뽑아요. 신재형. 야. And he picks flying. 김효진 선수의 이야기는 날 못 뽑을 것이다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네. 신재혁 선수가 딱 걸렸습니다. 아, 저는 방금 봤어요. 신재혁 선수가 앉으면서 한숨을 크게 내셨습니다. 어, 그래요? 예, 방금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앉으면서 나의 도발이 역효과를 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우선 최근에 잘하고 있는 프로토스니까 좀 우선 예, 조지명 당한 좀 소감 말씀 들어봐야죠. 어떤지. So let's hear from flying how he feels. 네. 가세 심판을 기다려야죠. 오! 야, 그리고 그 더 So I must await the judgment from the god. Says flying. 저는 뭐 재밌는 경기를 원하니까 네, 신노열 선수가 무난하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카운터를 노려야죠. So I want to play an interesting match. Roro is a good player, and I should prepare something to counter him. His builds. 네, 오늘 네, 뽑을 생각 네, 전혀 없었는데. 네. 네, 그 손 내미는 거에서 So I did not really mean to pick him in the beginning, but 네, 그냥 he reached out to me during the picking. 진짜 그 손 때문에 손만 그냥 안 내리고 핀만 이렇게 날렸어도 신재혁 선수가 다른 팀에 있는데 신재혁 선수 말 좀 받아주시고 후회 안 하시나요? 손 내민 거? 한번 해보자. 네, 지금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I'm getting angry at the moment, says flying. 그룹 A는 그 쉬는 날에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Because Group A has to play on. 근데 휴일 날에 경기를 on a holiday. 분노가 치밀어. 네. 너무 공무원 마인드 아니에요 지금? 진짜. 안 쉬는 날에 그래도 뭐 깔끔하게 2대0 네. 2대0 만들고 빨리 가면 되잖아. 게임이 직업이신 분이 네. 쉬는 날. 예. 아, 쉬는 날이라고. For those of you wondering, 5th of May is Children's Day in Korea, a national holiday. 네, 뭐 그래도 이렇게 대진이 됐는데, 네, 재밌는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But since now it's done, I'll try to play an interesting match. So it's fine. 박성호 선수와 정말 멋있는 경기 끝에 올라왔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저 그전 재밌겠어요. 네, 자 첫 번째 조지명이 마무리가 됐고 이어서.
자, 두 번째 지명권 가지고 있는 강동현 선수의 이야기 한번 나눠 볼까요? So we'll move on to Symbol, who is the second choice. 네, 안녕하세요. 아즈부 팀의 강동현입니다. Hello, I'm Symbol from Azubu. 지난 시즌 강동현 선수가 좀 아쉬움이 큰 게 계속해서 코드에서 뭐 16강 5연속 진출했는데 So you've made it to Codex Round of 16 5 times in a row. 많이 상했죠? But you never made, you were never able to become champion. 우승했다 생각해요. Oh, 그래요? And Symbol says, I think Roro won because he's a good player. 임성춘 감독. No regrets. 정말 많은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임성춘 감독이 실제로 그 팀 내에서는 생활을 굉장히 엄격하게 연습을 많이 시키나요, 강동현 선수? 엄청 엄격한 건 아닌데 네. 편하게 해주세요 선수님. So speaking of coach, he's not very strict. He's really comfortable to players. 분위기가 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동현 선수 좀 잘 되고 있는데 인터뷰 보니까. 태병현 선수와 한번 붙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Now you mentioned in your interview that you want to play against Yoda. 아, 그 당시에는 좀 자신감이 있어서. At the moment of interview, I was very confident. 태병현 선수가 원하면 네, 한번 생각했어요. But now I'm not so sure. 준우승자가 If Yoda wants to play against me, I'll consider. 태병현 분위기 뭐 요즘 경기 잘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조진명식을 몇 번 해봤는데 16강에서 이제 무리를 안 해도 올라가서 만나더라고요 만날 사람. 아, I've noticed from past experience that even though you don't pick someone in the group selection, you eventually get to play against that opponent if you make it to round of eight. 저랑 하고 싶은 신분이 있으면은. So I want to pick a Zerg player. 들어보고. And if there's anyone who wants to play against me, I'd like to hear his opinion and make my mind. 이영환 선수 그 태풍 스타일로 한번 좀 새로운 걸 보여줘서 몰아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영환 선수는 어떠세요? 네. 지금 이게 구미가 좀 당기나요? 아, 32강에서 했었군요. 둘이 강동현 선수랑 한번 게임을 해봐가지고 또 그 경기를 져가지고 하고 싶다는 생각 되게 강했는데. So I played against a symbol in the past and I've lost. So 있잖아요. I do want to play against him. 사실 협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리그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연맹 선수들과는 만날 기회가 많이 적다 보니까. Yeah. But there are so many players here and as for Casper players, I have opportunity to play against him in pro league. But for ES Federation players, there's no opportunity other than GSL. So I want to have as many Federation players as possible in my group. 윤영서 선수가 잘 뽑아줬으면. I hope Teja or Symbol picks me. 네, 황광우 선수 어떻습니까? 저 진짜 APM 좀 최고잖아요. 네. 손 빠르게 기본기 최고고. 강동현 선수가 저 무대 저거 하고 싶다는데. 일단 moving on to Losira, I mean 강우 뽑아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뒷조에 무조건 가고 싶어요. I think it would be good to be in Symbol's group since his group is plays much later than the other group. More time. 강동현 선수에게도 그런 스타일로 좀 확실하게 좀 이길 수 있는 자신감 있어요? 일단 어떤 선수든 자신감은 있고요. I'm confident against all players. 형도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And even Yoda, I think I should be able to defeat him if I work hard. 여기서 저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수현 선수가 하품을 했어요. Now, life was just yawned during the interview. 강동현 선수 어떠세요? 딱히 what do you think of Symbol? 왜요? I don't particularly want to play against him.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분이 좀 계신 건가요? No particular reason. 짝사랑해요 지금. 네, 그런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자 우측에 지금 협회 김민철 선수, 어윤 선수 선수 계신데 저 오늘 강동현 선수의 대결 좀 한번 붙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마이크를 김민철 선수에게 먼저. Interview with Solky. 네. 네. 김민철 선수, 강동현 선수 어떻습니까? What do you think of Symbol?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도 C조나 D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On my way here, I was thinking that I want to be in Group C or D. 역시나 연습을 좀 하고 싶다. 네, 연습도 하고 싶고 저도 I want more time for my practice. A조에 갔으면 저도 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As Flying mentioned before, I think I too would have become angry if I ended up in Group A. 뭘 하길래? 군대 같지 않아요? 쉬는 날에 경기하면은 약간 준비하는 그것도 좀 부족하고 해서 If I play against someone on holiday, it doesn't provide me enough time to prepare. 뽑아 주시면은 뭐 So I do want to play against a Zerg player too. 그러면 지금 집에 So I don't mind Symbol picking me. 조진명 씨 오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외로웠고 우리 어윤수 선수 마이크 한번 받아 잡아주시고
자, 처음으로 조준영 씨 오셨는데 네. 자, 우선은 강동현 선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Moving on to Su. I don't know how to read it. Is it S-O-O or Su? I'll just call him Su. 오기 전부터 C조, D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I wanted to be in group C or D also. 네. So I'd love to be in Simbo's group. 경쟁자가 많거든요. 저 뽑아드리면은 진짜 뭐 커피라도 한잔 Now you need to make some kind of offer because a lot of people want to be in group C or D. 뽑아주시면은 버스 태워드리겠습니다. 버스 태워! 야, 버스 태워준다고 이야기했어요. If you pick me, I'll give you a bus ride. Now, bus ride doesn't literally mean giving a bus ride. It's an expression we use in Korea to. 거기가 지금 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What's the word? 운전하겠다는 겁니까? 탑승하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제가 운전해서. 운전하고. 제가 일단 버스 받겠습니까? 우리 버스 제한 들어왔어요. It's like helping out someone. You help someone have easy time. So if. If Su gives a bus ride to Simbo, it means that Su will help Simbo make it around the bait. 도발을 대놓고 버스라고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찍은 선수가 있었는데 네. 생각이 바뀐 거. 흔들렸어요. 오늘 도발. Now I had actually already made my mind, but after hearing Su's opinion, I think I'm going to change my mind. Said Simbo.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없어요. 없죠. Is there anyone else with a stronger offer and no one has raised their hand? Simbo is going to make his choice.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어윤수. 어윤수 한번 가고. 네. 대놓고 지금 어윤수. 바로 가는데요. 어서 어윤수. 어윤수. 야! 탑승하죠. 야, 오늘 성공했어요. 어윤수. 무발이 좋았어요. 네. 야, 진짜 말 한마디가 좋은 대진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자, 어윤수 선수가 지금 빵 터졌습니다. 네. 외로웠던 조준영식이 외롭지 않게 됐어요. 친구랑 예.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거든요. 자, 네. 어윤수 선수 한번 네. 물어볼까요? 예. 자, 우선 들어왔습니다. 확정됐어요. 네.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좋아요. 좋고? 네. 개인적으로도 준우승까지 하고 잘 능력이 있는 걸로 한번 만났는데 Simbo's group. 굳이 왜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었어요? 자신감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조 때문에? 일단 C조 제가 연맹 선수들이랑 무조건 하고 싶었고 As mentioned, 네, I want to play against Federation C조, players. C조를 노렸는데 and I wanted to be in Group C or D. 선수가 먼저 저 찍을 것 같아가지고 도발을 한 거예요. And I made the offer. I made the provocation because I thought Simbo would pick me. With and that way I get to be in the later group and also play against Federation players. 야 이영환 선수. And Simbo's initial choice was Shine. 마이크 한번 이영환 선수. 아 진짜 아까 전에 버스 얘기 나왔을 때 다른 얘기 한번 하시지 택시라도 얘기하시지 사실 딱히 누구랑 하고 싶다 생각하고 오지 않았는데 그 아까 황강호 선수가 그 뒤쪽 일정에 경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갑자기 되게 땡겼었는데 네. 마이크가 안 와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미 좀 뽑혀버려 좀 아쉽기는 네. 아이고 아이고 손만 들면 바로 So I have some regret now that that I know that Simbo actually had planned to pick me initially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Should I made a stronger offer? 네, 꼭 참고하시기 네. 바라겠고 네. 쉬는 날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뒤쪽 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입니다. So it seems that a lot of Casper players have strong obsession to the holiday. 네, 세 번째 선수를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윤영서 선수예요. 자, 인사 말씀해 주시죠. Moving on to third player. 안녕하세요, 팀 리퀴드 소속의 윤영서. From Team Liquid, 태자. 네. 귀여운 선수예요. 정말 귀엽고 저는 진짜. 감동을 받은 게 그 That doll in front of him is not a Donkey Kong. It's a Mangshik called it's a Mango Six character. 아니요 시켰어요. 아 윤영 선수가 진짜 패기 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인터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정말 패기 있는 말을 많이 하면서 당시에 막 커뮤니티를 아주 뜨겁게 달았었던 윤영 선수인데 오늘 그 손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32강에서는 정말 멋진 경기를 나. You show some great games despite your wrist injury. How's your wrist nowadays? 일단 완치는 아직 안 됐고요. It's not fully cured. 아직도 근데 안 좋긴 한데 약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It's still not in a good shape, but I'm taking medicines. 오늘 좀 바래고 계신데 그럼 오늘 조금 더 쉽게 가는 그런 지명 좀 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정도? So for that reason, I expect that you're going to pick someone. You find someone easy. 테란이나 프로토스 생각하고 왔는데. I came thinking of Terran or Protoss choice. 어, 갑자기 저거가? But suddenly I want to play against the Zerg player. 오늘 딱 와서 보니까 네. 예. 네. 어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까? So what color is this Zerg player wearing? 아야, 안 넘어가요.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예, 파란색이 그러면은 네. 자, 우선은 네, 나머지 검은색이에요. 네. 자, 우선은 그러면은 저거 지금 이영환 선수한테 우선 마이크 기회 드릴게요.
우선 대놓고 적으면 넣을 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럼 우선 먹잇감이라고 신경 선수에 이야기한 다음에 모든 선수 이용한 쳐다보고 있어요. 태풍인데. So Taylor said it's either black or blue, but a lot of players are wearing their color today. 블루 원하는 것 같네요. 이기쟁이가 된 느낌인데. 네. 기분 좋나요? 저는 되게 기분 좋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좋은 쪽으로 절 선택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So Shine is somewhat surprised that he's a popular choice today. I don't know if that's a good thing. But now that he said, Teja mentioned that he wants to play against Zerg player, it will be interesting to play against him. So to be honest, I don't watch GSL a lot. 경기들을 봤어요. 근데 But I've seen some games recently. 자기 몰랐는데 네. 그 저번 시즌 4강을 가셨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노효령이랑 게임하면서 그때 알게 됐는데. And I did not know of Teja until last season when he made it to round the 4 when he played against Roro. 프로리그도 같이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프로리그에서 잘 안 만나나 봐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영환 선수가 좀 있고 저그 중에서 또 괜히 좀 김민철 선수가 그 요일이 좀 다르거든요. 저기서 펼치면은 화요일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윤영선 선수와 대결 어떠세요? 원래 그냥 디조도 가고 싶었는데 어은수 선수가 도발을 너무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냥 일단 피했거든요. 그래서 시조 가고 싶거든요. 저번에 so, 8강에서 I wanted to go to Group D, but 이번에 만나서 한번 복수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네. But Su got the spot, so I want to be in Group C now. 제일 쉽다. 그러면은 예, 저는 마이크 김유진 선수. 김유진 선수. 김유진 선수가 지금 마이크 달라고 했어요. 갑자기. 급합니다. 급합니다. 네, 김민철 선수 잘하십니다. 굉장히 불쾌했어요. 네, 굉장히 하시니까. 불쾌했어요 지금. 저도 시조 가고 싶은데. 야 왜요? 같은 팀인데. 왜요? Now it's teammate.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SOSO also wants to be in Group D. 비조랑 비조랑. 아 Group C, I mean. 친분이 있는 선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So the players in A, Group A, B, and D are all somewhat friend to me, and therefore I don't want to play against them, and want to be in Group C. 그리고 제가 이번에 테란전을 하고 싶은데 유명서 선수 빼고 다 잘하시는 테란이랑 그런. This season I want to play against a Terran player, and I think every Terran player is a good player, apart except from Teja. 네. Teja is the easiest Terran player to play against. 우선은 이신영, 이영호 선수의 뭐 최지성, 최리환 선수 왔는데 그 모든 테란급보다 아래다. 네. 쉬워서 지금 윤영선 원한다. 아 윤영선 선수 어떻게 된 거 사강 자주 가는 선수가? 뭐 저도 제가 못한다 생각하고요. 뭐 I admit that I'm not a good player, says Teja. 김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후전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But I think I can beat SOS even if I play a Protoss. Even if I play as Protoss. 김유진 선수는 그럼 풋풋전으로도 이길 수 있는 상대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같은 편이 무시당하는 건 상관없고 일단 내가 가야겠다라는 거죠. 저를 뽑아주시는 게. So since SOS someone you can beat as a Protoss, it'll be probably better to pick me. 김유진 뽑아드리겠다고. 네, 그럼 같이 가세요. 둘 다 시조 가고 싶으니까. 예. 그건 안 되고요. 네. 원하는 선수를 뽑아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If you pick me, I'll pick someone you want to pick. 이번에 확실히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윤영선 선수가. This time I want to make a good offer. 제가 이제 저도 앞에 지명이 될 걸 생각하고 지명권을 많이 생각해 왔었는데 좀 쉽게 이제 설명해주자면 이제. I expected myself to be picked early. 저를 찍어주시면은 저기 계시는 좀 웅진 윤. So I've made some choices already. 같이 세트로. But if Teja picks me, I'll make a choice that he likes. 원까지 주어진대요. 예, 웅진은 그냥 덤이에요, 덤. 보너스. 왜냐면은 웅진은 덤. 저쪽을 찍으면 이제 같은 팀을 못 찍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한 선수와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세 명 선수가 도발을 했잖아요. 저를 찍으면 이제 두 명과 할 수가 없어요. Now, if you pick one of the 웅진 players, they won't be able to pick their teammates. But if you pick me, you'll get a chance to play against two 웅진 players. 한 번 더. 원 보너스 원해. 야, 이영환 선수 뽑으세요. 야, yeah, just pick. 콜. 콜. Just pick Shine says a. 차고 같이 가자고. SOS. 끝났습니다. 네. 자, 오늘 조지명식 이영환 선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 두 명의 선수가 보기에는 윤영서 이영환이 한 조에 있는 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둘이 보기에. 진짜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요일도 그렇죠? 다르고 화요일 날 안 하고. 부정하진 않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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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윤영서 선수가 표정이 살짝 상기가 됐습니다. 화났죠. 자, 마음의 결정 끝났죠? 끝났죠, 마음의 결정? 네.
자, 그러면 윤영서 선수의 선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so Deja has made his choice. 야, 이거 화났죠. 아니, 그렇죠. 아니, 내가 제일 쉽대요, 계속. 네. 어, 김혜진 선 내밀었고요. 선피했어. 아, 미안해. 아, 아, 선피했어. 여기서 여기서. 아, 좋습니다. 자, 당첨. 네, 당첨. 이영환 선수의 그 근데 그 마음이란 게 변할 수 있거든요. 아, so Deja does pick shine. 선수를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결과 좀 많았습니다. 우선은 자 여기서 당첨이 됐습니다. 오늘 오. 당첨된 소감. 어 역시 태풍이에요. 많았어요. 바람이 그냥 와서는 다 그냥 그러면 뭉개버리는 거예요. 자 수감 말씀 우리 이영환 선수 마이크 잡으시고요. 아 네. 이제 생각한 대로 좀 제가 금방 뽑힐 것 같았는데 금방 뽑혔고 이제 슬슬 그 다음에 있을 이제 지명권이 되게 기대가 되네요. So now that I'm picked early as I expected, I'm looking forward to my pick.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야. There's a high chance that I'll pick Wong Jin player.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예, but for now, I just look. 이제 저랑 이제 윤영수 조에 오고 싶었는데 네. 이제 다른 선수들도 혹시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좀 더 지켜보고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웅진 선수들을 픽하든지 아니 뭔가 더 이 So I'll have a look. I'll either pick Wongjin players or other players who make some better offer or provocations. 상관없고 이 상황을 너무 즐기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명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 고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뒤쪽부터 네. 또 2차 지명은 시작되기 때문에 네, 두근두근 하는 네, 거예요. 지금 떨리고 있고 원하는 대로 좀 잘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완성됐고 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아 가장 핫한 선수예요. 네. 이번 주 빼놓을 수 없는 원희상 선수 인사 말씀해 주시죠. Moving on to parting.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T1. Hello, I'm SKT1. 네. 파팅. 원희상 선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조였죠. 32강에서. 네. 그 인터뷰가 정말 큰 화제가 됐었고 원희상 선수가 아, 난 진짜 모르겠다. 왜 인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잘하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뽑으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라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아직도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젊은 날의 잠깐의 혹이었습니까? 100%예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네. 무조건 뽑을 거예요. 무조건. 네. 자 거기다가 이제 유독 이제 연맹 선수들과 좀 만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거든요. 오늘 뭐 조준명 되면 막 혼자. So Parting made some controversial interview after his win in his last group of round of 32. 네, 승현이랑 요다 형이랑 했으면 좋겠어요. 최병현 선수. 예, 그렇게 좀 만나고 싶다. And he wants to play against Yoda. 조를 잘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선수를 잘 골라야지만 그 선수가 진영을 하면서 What are the other two players? Yoda, Life, and 첫 번째 그 조준혁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까? 네, 변하지 않아요. 그래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the other player. 원희상 선수가 또 말에 좀 흔들리는 선수거든요.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선수예요. 네. 우선은 원희상 선수가 이 좋은 기회. 원희상 선수가 지금 속한 조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여기서? 이승현 마이크. 야, 보자. Life. He raised his hand. He wants to be in Parting's group. 왜요, 왜요? 어차피 이걸 말해봤자 저를 뽑을 테니까 때문에 뭐 저를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야. So I don't have anything to say. I think he's going to pick me anyways. 내 발끝에도 못 미친다. 그렇죠. Says Life. 발끝에도 못 미친다라고 인터뷰했었는데 그 마음 아직도 변함 없습니까? 솔직히 조금 많이 실망했고 네, 뽑을 거면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And Life, you mentioned that you're by far better than Parting during your interview. 네, do you still feel the same way? And Life answered, I was really disappointed by Parting's play. I hope he picks me. 저는 B조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Oh, that was, the third player was Bomber. Yeah, so it was Bomber, Yoda, and Life that Parting wanted to play against. 뒤에 하고 싶고.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크. Bomber doesn't wants to be in Parting's group. He wants to be in the later groups. C or D.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한번 비껴나갔고. 네. 자 요다 선수, 우리 최병현 선수가 자 우선은 좀 여기서 좀 언급이 됐거든요. 원희상 선수가 뽑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이 최병현 선수인데 And Yoda, another player that Parting wanted to play against. 멋있어요! 자신 있나요? 뭐 그냥 어차피 반반이니까 뭐 그냥 상관없어요. 네. 그럼 다른 욕심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50-50 is a chance. Very confident I am, says Yoda. 다른 데 있나요? 뭐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야, 축제일관! 그 원희상 선수는 이 16명의 선수 중에 지금 몇 Any group, I do not mind.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병현이 생각한. 뭐, 잘하죠, 이삭이. 네? 아, 잘하나요? 네, 그냥 네. 투수 중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베스트 플레이어 어몽 프로더스 파팅 이즈 얼마 전에 이신영 선수가 네. 그 프로리그에서 원희상 선수 한번 경기를 해서 이기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죠.
이신호 선수 욕심 나죠? 다시 한번 묻고 어때요? 싶고 어때요?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 원희삭입니다 원희삭 네 한번 이겨봤잖아요 아 요새 토스장 어려워서 별로 네. 하고 싶지 않은 I think playing against Portals now is really difficult so I don't want to be in Parting's group 아,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긴 네. 것 같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누구 만나고 싶어요? 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아직 마음이 걸쳐 I still haven't made my choice yet 안 돼가지고 네. 예, 조금 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외에 프로토스 원탑 여기서 뭐 오늘 계신 이렇게 김유진 선수도 한번 프로포포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마이크 지금 원희삭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원하는 선수는 아닌가요? 이삭이랑은 좀 친하기 때문에 아, 이기기 미안해요. 이기기 미안해서. I'm friend with Parting, so I would feel sorry if I defeated him. 네. 이기기 미안해서 하기 싫대요. 지금 친한데. 어 지금 좀 예 네. 흔들려. 흔들 것 같긴 한데. 네. 좀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마음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마음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럼요. 자, so I know it's going to be tough, but I'm not going to change 아, my choice. 네, 하고 어, 어, 하고 싶은 이야기. 아까 윤수영이 강동현 선수한테 버스 여행 보내준다 했잖아요. 예. 저는 우주 여행 보내줄 가지 있습니다. Now Sue mentioned 네. that he's going to give a bus trip 뭐, 좋아, to Symbol. 제가 지금 뽑는 선수만. And 뽑는 선수만? I'm going to say this to the player I'm going to pick 네. now. I'm going to give 여기? you a university trip. 약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내드릴 자신이 있어요. 보내드릴. 예, 알겠습니다. Basically saying I'm going to rape it. 우주여행의 주인공이 될. 네. 이 우주여행 가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예, 한번 골라주시죠. 자, 선수 선택해 주세요. 초재율과 그냥 갑니다. 아, 이야. 야. He picks life as he promised. 이번 도발이 이번 조준호 씨까지 이어졌고요. 네, 이거 사실 누가 말리기 힘든 그런 분위기로 와버렸죠. 네. 다른 선수들이 끼어들기도 힘들 정도로 이 두 선수의 라이벌 구도가 딱 형성이 된 가운데. 네. 야, 원희삭 선수. That's a parting on the left and life on the right side. 자, 이승현 선수. 원희삭 선수가 왜 이렇게 본인을 뽑고 싶어 하고 Now life, why do you think Parting wants to play against you so bad? 제가 보기엔 요즘 영호이랑 영호 형이랑 저랑 카드가 많이 되니까 뭐 그런 거 때문인 것도 같고. 저도 왜 저를 이렇게 잡고 넣어진지 모르겠는데 I really don't know why he's obsessed with me 야 그러면 저 이승현 선수 이야기는 지금 가장 그죠? 핫한 선수다 보니까 아, Probably because me and Flash are the hardest player are the hardest players at the moment 결승 매치 이런 것들에 가장 꼽히고 있는 게 이승현 이영호 예. 또는 이승현 이신영 예. 이 경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nd Mr. Chess says yeah, indeed a lot of fans wants to watch Flash vs. Live Finals 그러니까 이승현이랑 나랑 묶이면은 네, The two most anticipated players 그러니까. 예, 그런 것 좀 네. 있어요 지금 원희삭 선수? 옛날에 스타테일이 있을 때도 예. 뭐 약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최고 자리 지키고 싶은 네. 그런 일단 승현이가 잠깐 아마 오해한 걸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일단 승현이가 I think life may be misunderstanding 예. 제가 같은 게이머로서 팬들이 제가 승현이한테 실력적으로 안 된다는 걸 저는 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해서 그러니까 팬분들이 상대가 아예 안 된다는 식으로 평을 하시더라고요. A lot of fans have mentioned that I'm no match against life. And that aggravates me somewhat. 최근에 진짜 그 실력적인 부분에서 원희삭 선수가 지금 이승현 선수 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 좀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승현 선수 생각하는 원희삭 선수 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Now, objectively, what do you think of Parting's skill? And life says, Parting is good, but I don't think he's worthy of a champion. Probably round of 8 level. 4강도 힘드나요? 정원이 안 되나요? Round of 4 will be tough. 한 5년 해도 안 되나요? 5년 하면 기니까 그전에 원래 다음 생각하니까 못할 것 같아요. 5년도 안 된다! 5년을 예. Even if he practices for 5 years, I don't think he'll make it. He'll probably retire before that.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이승현 선수는 우승 네. 타이틀이 있는데 우선은 원희삭 선수 그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8강급 프로토스다 이야기해줬는데 확 여기 확실하게 좀 선전포고 한번 하죠. And Parting's response. 승현이 잘하고. Life is good. 우승했으니까 그 말은 아직까지 맞는 거 같고. He has actually won. 내가 이번 기회에 So I have nothing to say against that. 그거 거기서 이기고. 제가 다시 한번 승현이 실력을 그때 평가해주고 싶어요 제가 But this season I'm going to defeat him in round of 16 and re-evaluate his skill 뭐 이런저런 거 문제가 아니라
실력적으로 정말 잘하는 이승현 선수를 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지명을 했군요. 패기가 있네요. 예. 예. 뭐 뽑힌 선수나 뽑은 선수나 패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멋있는 이 두 선수의 현재까지는 예. 어느 선수도 이 선수의 사이에 예. 일단은 끼어들 수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두 선수가 그렇죠. 16강에서 예.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비조로 결정이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재밌겠어요. 예, 1차 조지명이 지금 마무리가 됐거든요. 1차 조지명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look at the status. Group A, we have Roro and Flying. Group B, we have Parting and Life. Group C, we have Teja and Shine. Group D, we have Symbol and Sue. 많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생각과 다른 선수를 뽑는 선수들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 도발에 넘어가고 있는 것 이 정치입니다. 대학으로 치면은 게임이 수능이고 이거는 그 지원이에요. 입시 지원. 성적이 낮아도 입시 지원 잘하면은 대학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여기서 조를 잘 짜면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수월하게 16강, 8강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지금 시작이거든. 이제 딱 한 명만 선택이 좀 됐기 때문에 남은 선수들의 이 머리 싸움이 좀 계속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자, 우선 so all groups are half complete.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네. 네. We're gonna give some time. 쉬었다가 저희는 we're gonna take some take a break and give some time to players to make decisions. See you back in a few minutes.